목디스크 환자 100만 명 시대. 과거에는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했지만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최근 젊은 층의 발병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대인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목디스크. 하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둔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건강한 옵쇼에서는 고개 숙인 현대인의 고질병, 목디스크에 대해 알아봅니다. 화면을 보는 제가 목이 네. 아픈 것 같아요. 갑자기 여기 승모근 쪽도 좀 결리는 것 같고 목디스크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뤄볼까 하는데 일단 다들 아시지만 목디스크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경추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목뼈라고 부르는 이제 경추의 모형인데요. 이 모형을 보게 되면 이곳에 이제 뼈하고 뼈 사이에 말랑말랑하게 생긴 이제 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랑말랑한 판이 이 경추라고 하는 뼈가 움직일 때 충격을 완화해주기도 하고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인대 역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추간판이라고 부르고 흔히들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이 디스크가 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게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현상이 경추에 나타나게 된다면 경추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목디스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목디스크, 목이 아프면은 내가 왜 아프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어떻게 좀 잘못 자세를 잡았나?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목디스크의 원인, 그렇게 물어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한의사가 된 지도 거의 20년이 되어 가는데요. 제가 처음 한의사가 되었을 때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주로 치료를 많이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요즘은 젊은 분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이분들은 팔이 저려요. 혹은 뭐 어깨가 많이 결려요. 막 어깨 쭉지가 많이 아파요. 이런 식으로 증상들을 호소하시는데 이게 대부분이 목디스크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목디스크의 원인을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내재적 원인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추간판 자체가 우리 질환 자체에 취약한 구조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천적으로 좀 약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유전적으로 추간판이 좀 약하게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서 똑같은 충격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디스크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재적 원인으로는 뭐 생활 환경이라든가 습관 등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요즘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도 목의 주변 근육을 많이 굳게 만들고 그걸 승모근도 딱딱하게 돌같이 굳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자세도 당연히 굳게 되고요. 그러면 목디스크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군요. 그렇죠. 목디스크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젊은 환자들이 늘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젊다기보다는 어린 환자들. 10대 환자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근데 보면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혹시 거북목이 목디스크에 이렇게 전조 증상인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거북목 증후군하고 이제 목디스크. 이 두 가지는 같을 수도 있고 이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목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간판이 탈출해서 신경을 이제 압박하느냐에 이제 이야기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그림을 보면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목뼈 자체를 보게 되면은 이제 나름 이제 부드러운 C자 곡선이 지금 유지되어 있는데요. 역시 C자 모습. 근데 거북목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가 깨져가지고 앞으로 쭉 나와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우리 뼈 사이에 사이에 있는 이제 추간판이 힘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C자 목이어야 되는데 이제 거북이처럼 이렇게 나와서 거북목인데 거북목이라고 디스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은 목디스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북목이 있다고 해서 이게 목디스크의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목디스크 증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목이 아프다. 네, 목이 아파 죽겠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목에 통증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목이 좀 뭐랄까요? 이거 힘이 빠지면서 좀 가누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이제 우리 팔이 저리는 증상이라든가 우리가 특히 많이 말씀들을 지금 다 해주시는데 견갑골 사이 쪽 어깨 쪽지가 막 아프다고 하시는 아이고, 분들이 있어요. 어깨 쪽지야, 뭐 날개 쪽지야. 네. 그렇죠, 네. 날개 쪽지 그 표현을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두통이라든가 어지럼증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들의 얘긴데요. 네. 이분이 이제 두통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두통이니까 머리 쪽 검사를 많이 하시게 되죠. 근데 네.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 원인이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진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저희 한의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이분은 목 디스크 증상이었고요. 네. 목에 집중 치료를 한 다음에 많이 좋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목 디스크를 단계적으로 증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간판이 뒤쪽으로 밀렸는데 신경은 건드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목부의 통증과 그다음에 승부근 쪽의 통증들이 주로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같은 경우에는 추간판이 뒤로 밀려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도 좀 특징적인 증상이 항상 저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증상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에. 그런데 그 반대로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별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기 같은 경우에는 추간판이 뒤쪽으로 많이 밀려가지고요. 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은 척수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신경을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팔 근육에 힘이 떨어져서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감각의 저하가 나타나고요. 척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다리까지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하면 이제 배설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기의 수술적 치료. 그러니까 뭐 네.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한방에서는 디스크를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가요? 일단 목 디스크 환자가 한의원에 오시면 네. 저희는 먼저 이제 환자분의 경추의 배열 상태라든가 네.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척추의 네. 전반적인 컨디션을 점검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진단을 한 다음에 1차적으로 침치료를 진행을 하고요. 근데 침치료를 했는데도 지금 증상이 여전히 더디다. 그러면은 약침치료, 추나치료, 한약치료를 저희가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침, 약침, 추나, 한약. 아우, 약침을 제가 맞아봤는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네. 네. 약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주사기 안에 네. 우리가 약액을 넣어가지고 이제 네. 혈류에다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그 약액이 뭐냐에 따라서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효과는 염증을 줄여가지고 통증을 제거하거나 근육을 강화시키고 관절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나요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은 이제 몸의 틀어진 자세를 이제 교정해가지고 바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요. 몇 번만 치료해도 효과를 즉각적으로 느낄 만큼 효과가 빠릅니다. 그리고 한약치료 같은 경우 이제 척추질환인데 한약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한약제 중에 그 신경의 염증을 줄이고 그다음 붓기 같은 거를 빼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 약제 같은 경우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증상의 경감이라든지 혹은 이제 통증의 경감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말초 순환의 개선까지 이루어져가지고 근육의 긴장, 그 다음에 관절의 강화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체질에 맞는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디스크 질환 치료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추나 치료가 몇 번만 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전 솔깃해졌는데 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방 치료 방법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목 디스크가 의심될 때 정확한 검사와 진단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목 디스크의 초기 통증은 팔로 내려오고 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깨 질환과의 감별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회전 근개 손상이나 파열을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목 디스크에 시행되는 비수술적 한방치료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약침치료입니다. 약침치료는 필요한 혈자리에 정제한 한약제 성분을 주사하는 방식인데요. 침과 한약의 효과를 조합해 즉각적인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약침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류의 약침이 그 환자에게 가장 잘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그 약침을 사용할 때 그 용량을 어느 정도 선택을 해가지고 환자한테 우리가 주입을 할지 결정하는 것, 이 부분에서 한의사의 노하우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추나 치료인데요. 틀어진 관절의 정렬을 빠르게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천하요법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틀어져 있는 척추를 바로잡았다고는 하지만은 그 생활 자세가 계속해서 안 좋은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기껏 바로잡은 척추가 사실 다시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생활 자세를 정확하게 그 유지하는 형태, 그리고 필요한 운동, 즉 자세가 틀어질 때 발생하게 된 그 근육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평소에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허리가 딱 펴져 있는 상태에서 팔을 한번 올린 상태 뒤로 한번 최대한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그쪽 상태에서 자 고개를 최대한 한번 뒤로 가보십시오. 좀 더 그렇죠. 이렇게 좋고. 목 디스크에 좋은 신전 운동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목 디스크에 대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에 관한 질문,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갈까요? 네. 네. 고필성 박사님이 지금 옮기셨는데 첫 번째 네. 질문.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요. 저는 경추베개를 사고 싶습니다. 어떨까요? 경추베개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네. 아,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아니요입니다. 아, 안 사도 됩니까? 네. 네. 이제 경추 베개를 산다는 것, 결국은 이제 우리 목에 정확하게 맞는 베개를 네. 사고 싶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경추 베개를 산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내 몸에 맞는 베개를 산다는 아.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우리 경추 베개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많이 되죠. 하더라고요. 예. 네. 하지만은 이게 모두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베개를 썼을 때 네. 잠을 잘 잘 수가 있고 그리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요. 요가나 필라테스가 도움이 되나요? 도움 되지 않나요? 네. 아, 이것도 답변을 해드린다면 네. 아니요입니다. 어, 그래요? 100%는 아니다. 어? 그렇죠. 일단 네? 그 운동을 할 때 단순히 목 디스크 있으니까 필라테스에 그러면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 필라테스라고 해서 모든 동작이 목 디스크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 여기에는 목 디스크에 도움이 되는 동작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동작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조언을 할 거면은 필라테스 동작 중에서 이렇게 네. 고개를 뒤쪽으로 쭉 젖혀주는 신전 운동이 좋다더라. 그거 해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주면 되겠지만은 그냥 막연히 요가해 필라테스에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가나 필라테스를 무조건 하라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뭐 재활 전문이나 이런 필라테스 요가 결합하는 그런 네. 서비스들이 많이 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목 디스크 같은데 엑스레이를 지금 바로 알 수 있는가요? 이런 질문이네요. 당연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답변 드리자면 아니요입니다. 그렇군요. 100% 절대 아니다. 아. 그렇죠. 네.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 디스크를 네. 확진하는 이제 진단 수단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는데요. 네. 이제 경추의 배열 상태를 우리가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추간판, 우리가 디스크의 사이사이 공간 있잖아요. 그 부분의 위치, 그 길이 같은 거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경추의 퇴행성 변화라든지 혹은 이제 추간공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이제 우리 구멍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만 디스크를 확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보조 자료이고 참고 자료이긴 하다 이런 네? 말씀인데 네? 또 질문을 좀 드려보면 네. 아까 사실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초음파 검사는 좀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답변 드리자면은 맞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도움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디스크 질환을 진단할 때 네? 초음파 검사가 확진을 해주는 검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제 목 디스크가 아니라도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이런 질환들을 감별 진단할 때는 네.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한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치료 혹은 약침 시술을 할 때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침치료를 잘못해가지고 폐를 찌르는 경우라든가 혹은 목 쪽에 경동맥 같은 경우에 이제 되게 중요한 구조물들인데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찌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음파를 사용하게 되면은 좀 더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그리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서 초음파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목 디스크에 좋은 스트레칭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아까 네. 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이제 우리 가장 목 디스크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운동입니다. 그 운동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운동 같은 경우에 이름이 맥켄지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아. 신전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먼저
바르게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꼿꼿하게 펴줍니다. 네. 그리고 양팔을 90도 정도 굽혀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양옆으로 쭉 펴줍니다. 펴줄 때 네. 견갑골을 최대한 내가 붙인다는 느낌으로 쭉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목을 뒤로 젖혀주는데 턱을 위쪽으로 치켜들듯이 쭉 뒤로 밀어줍니다. 아, 목을 젖혀야 돼요? 그렇죠. 오. 젖히는데 네. 이거를 최대한 젖혀주셔야 돼요. 이게 살짝만 젖혀. 내가 쭉 갈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최대한. 다만 이제 앉은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아, 자세는 바로 있는데 그렇죠. 목만 이렇게 그렇죠. 쭉 늘린다고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턱을 쭉 치켜드려야 되나요, 지금? 아, 지금 사회자분 좋습니다, 자세가요. 네. 예. 아까는 잘 못하는 네? 것 같은데 지금 되게 잘하시네요. 열심히 예. 지금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 7초 정도 버텼다가요. 네.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아, 예. 버텼다가 그렇죠. 돌아오고. 그럼 그렇죠. 이게 한 세트가 되나요? 그렇죠. 요거를 네. 10회 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한 세트로 봐서 하루에 3세트 정도 하시면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스트레칭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괜히 이렇게 좀 목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네. 드는데 그러면은 선생님은 디스크 없으세요? 목 디스크? 아, 저는 네. 지금 목 디스크는 없고요. 일자목 네. 형태가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간혹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좀 이렇게 일자목이나 네, 과도하게 이렇게 꺾는 그런 동작들은 또 안 해야 되겠군요. 아, 그럼요. 일단은 네. 일자목이나 그 거북목이 있으신 분들이 네. 자꾸 하는 동작이 턱 당기기 동작 이겁니다. 이거는 네. 사실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게 오히려 경추의 균형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하지 말라고 하는 동작 중에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주변에서 간혹 보시면은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뚝 네. 하면서 또 소리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하고 나면 그분들은 시원하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목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동작입니다. 네, 오늘 목 디스크에 대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고필성 한의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